얼마 안 되잖아. 꼬박지가도 이 정도는 주잖아. 응?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좀 먹어야 된다면서. 아니, 해장을 한번 했는데, 응? 해장을 아까 했거든요, 분명히. 누나님 안녕하세요. 밥그릇이 아니고 국 아유 매워. 청양고추라서 매워. 에? 나 커 보이는 거예요. 커 보이는 거. 암만한 커 보이는 거예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방바라방방방방방 바라바라방방방방. 허벼. 그거 이 숟가락이 우리 집 숟가락이 이 나무 숟가락이 작어. 작잖아. 그래서 더 커 보이는 거야.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안 크잖아요. 오늘은 좀 짤방하고 꺼야 되겠어. 몸에 안 좋아. 아니라니까요. 조금 팠어요, 조금. 아, 매워. 육개장. 내일 저기 휴자부 없대. 우리 그냥 우리끼리 가야 돼. 오늘 좀 쉬어야 되겠지? 쉬어야 돼. 응? 근데 수요일에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어? 곱창 먹으러 가려고. 내일. 아, 내일 아니구나. 왜 휴자부 없대. 내려가야 된대. 뭔가 다시 가나봐. 일이 있어갖고. 아니, 어제 계실 때 잘했어야지. 응? 어제 계실 때, 누나, 어제 계실 때 이쁨 좀 떠오고 좀 그래야지. 응? 이제 와서 오빠 찾으면 뭐해. 내가 또 곱창 좋아하잖아요. 막창도 좋아해. 곱창, 막창. 고기가 좀 별로 안 들어있네. 고기가 많이, 육개장에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. 봐봐. 얼마 안 되죠? 먹은지 저기 예전에도 먹었는데 16분이나 지났어. 아까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양 얼마 안 된다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. 그리게 왔어. 방방 바라바라방. 고기 인스턴트 육개장이에요. 이게 살이 높아. 야, 이거 꼈구나. 어쩐지 살이 높더라. 다시 처음 먹는 것처럼. 육개장이에요. 밥은 조금만 넣었어요. 밥 별로 안, 밥알 별로 안 보이죠?
조금만 넣었어. 자, 한번 먹어볼게요, 육개장. 고기가, 고기랑 고사리가 이렇게 확 들어있어. 뒤집어져. 왜 웃어, 또. 얼마 안 되잖아, 봐봐. 그릇이 커 보이는 거예요. 수저예요. 수국이야. 수저잖아.